오케이. 그래서 채빈이가 A에 12. 드디어 계속해서 홀수만 시키다가 이제 짝수도 합니다. 자, 짝수는 어떻게 하느냐. 짝수는, 예, 카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. 그래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하셨네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특히 A하고 B레벨에서 짝수는 어려워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해둬야 되고요. 이거를 뭐, 지금 보니까 채빈이가 공부하는 습관이 학원 오는 날, 그 학교 마치고 학원 오기 전에 사이에 잠깐 틈이 있는 그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, 그렇게 하지 말고요. 오늘 수업 마치면요. 알겠습니까? 응? 오늘 마치고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이 있고, 저녁 먹고 나서까지 시간이 있잖아. 그렇죠? 없습니까? 제 차례는 언제예요? 좀 기다려주세요. 채빈이보다 늦게 왔잖아. 됐습니까? 오케이. 좀 최대한,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최대한 빨리 복습을 하란 말이야. 그럼 한번더 하면 되지. 오기 직전에 짧게. 최소한 두 번은 봐야 돼.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는 것보다는 자주 자주 조금씩 보는 게더 좋아. 자, 그래서 보겠습니다. 총 카드 수가 이렇게 많죠? 짝수는 이렇게. 자,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쓰라고 하진 않아요. 쓰기 시험은 여기도 써놨듯이 다 횟자 채빈이 이렇게 연습했는데 이렇게 골라서 쓰면 되는 거야. 짝수는. 하지만 읽기는 다할수 있어야 돼. 알겠습니까?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이 친구는, 내가, 뭐가 되던가요? 이 친구는 뭐가 되던가요? 오케이, 들어볼까요? Question. 뭐래요? 오케이, 채빈이가 이게 듣는 게 아직 좀안 트인 것 같아. 잘 들어봐. 조용히 해, 딴 사람들. 잠깐만. Question. 뭐래? Ques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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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Ques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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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얘가 왜 question 되는지 볼게. 채빈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Q에 대해서 배우는데, Q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줄 거야. 됐습니까? Q는 혼자 안 다녀. 항상 U를 데리고 다닌다고 얘기했었지? 그리고 Q, U는 뭐가 된다? Q가 된다고 했죠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Q. 근데 여기에 이게 붙었어. 자,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이에 뭐? 뻔한 소리. 그 중에 대표 소리 됐어. 그러면 뭐야? 에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쾌. 그 다음에 S가 내는 소리. 그럼 여기까지 소리 쾌스. 자, 그 다음에 TION은 TION. 자, 전에 EA가 무슨 소리 낸다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. 기억나요? 그렇지. E나 A가 된다 했어. 기억하고 있어야 돼. 또 까먹었지. E는 EA. 이처럼 글자 둘 이상이 하나의 소리 내는 경우가 있는데, TION도 마찬가지. TION은 뭐가 된다? 션이나 션이 돼요. 오케이. 그래서 우리 세수하고 나서 얼굴에 바르는 게 이렇게 쓰지, 영어로? 이게 뭐야? 세수하고 나서 얼굴에 뭐 발라? 자, 방금 누가 얘기했네. 뭐 발라? 로션. 왜? 로션 맞아. 로션. 로우. 이게 뭐라고? 션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집에 가서 진짜 로션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지 확인해 봐. 오케이. 전부 다 샅샅이 살펴봐 봐.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. 알겠습니까? 로션이라고 안 써있나 써있나 봐봐. 결국 TION이 뭐나 뭐가 된다? 션이나 션. 그러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됐다? 퀘스
ques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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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question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가요? 쭉 불러줘봐. R. 그럼 얘는 선생님 이거 소리가 안 나요. 다시 뺐다 끼워. R 다음 알파벳 O R O W. R O W 뭐야? 될까? 뭐라고? 오케이, 합쳐서 무슨 소리 내는지 모르겠어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R이 내는 소리는 R. O는 네 가지 소리. O. O. 아. 어. 중에서 여기서는 O가 됐고요. 그 다음에 W는 내가 가르쳐줬는데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이 안 나죠, 그쵸? 그럼 또 얘기할게. 몇 번 만에 아는지 보자. W는 U. 그럼 합쳐서 뭐가 됐어? Row. 이 소리, 어 소리는 없어진다 했죠? 합쳐서 뭐가 됐다 그래서 r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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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? 얘는 뭐였더라? question. question. 그 다음에 얘는 row. row.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줄까요? S, I, X. 합쳐서 무슨 소리 될까요? 자, X가 내는 소리는 별로 정리해 준 적이 없죠.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Z, Gz, Kz, Z, Gz, Kz. X는 뭐? Z, Gz, Kz. 좀 따라 할까요, 재빈 씨? X가 내는 소리는 뭐라고? Z, Gz, Kz. 뭐라고요? 지그지크스. 지그지크스 뭐가 달락하노? 됐습니까? X가 내는 소리는 뭐라고? 지그지크스. 지그지크스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S는 S, I는 대표 소리, 아, 세 가지 소리고 I, E, O 중에서 대표 소리 E. 여기서 X는 X 합치면 더 빠르게 소리 해봐. 더 빠르게. 더 빠르게. 더 빠르게. 더 빠르게. 더 빠르게. 더 빠르게. 6. 이게 그 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, 이렇게. 6. 됐습니까? 6. 6. 이건 뭐였더라? row. row. 얘는 six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? S O N G. 뭐가 될까? N G 선생님 뭐 얘기해 준 것 같아, 그렇지? 지금 얘기해 주면 이제 네 번째 얘기하는 거야. 한 번 남았어 이제. NG가 뭐 된다 했더라?
또 가르쳐 줄게. 저 이제 마지막 기회 하나 남았어. 그 다음부터 딱밤인 거 알지? 엔진은 뭐가 된다? 응. 엔진은 뭐? 응. 엔진은 뭐? 응. 그럼 이거 다 합쳐서 뭐게? 자, 얘 S가 무슨 소리네? O가 내는 내가의 소리. 오, 오, 아, 어, 중에서 O. 그럼 여과의 소리가 쏘. 그 다음에 뭐 합치면 쏘, 응 이러지 말고요. 영어는 빠르게 합친단 말이야. 쏭. 목이 안 좋은 거하고 상관없어. 쏭. 뭐라고요? 이걸 쏘, 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나? 쏭. 쏭. 됐습니까? 이건 뭐라고? 이건 뭐라고? 뭐였더라? 6 이건 뭐였더라? Song. Song. 얘는 Row. Row. 얘는 Question. 그러면 여기에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애. 애하고 S가 S. 이게 뭐가 되냐고 이게 S 되죠 S. 그럼 얘는 무슨 소리네? 얘는 무슨 소리네? 쿠 합치면 얘 소리 뭐야? 퀘스. 얘는 뭐 된다 했어? 션. 션. 퀘스천. 퀘스천. 오케이. 얘는 뭐였고? 로우. 로우. 그럼 W가 뭐 된다 했어? O는 여기선.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됐어? 어우 이렇게 뭐 됐어? R이 내는 소리 R. 이거 R, O, U 하지 말고 뭐가 된다? Row. Row. 얘는 합쳐서 뭐가 되지? 6 6 X가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뭐 있다 그랬지? 즈 그즈 크스 즈그즈 크스 즈그즈 크스. 선생님 이뻐요. 선생님 입, 입 모양 보세요. 즈 그즈 크스 크스 즈 그즈 그즈 크스. 입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? 그러니까 전부 결국은 원래 똑같은 소리야 그냥. 어?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뭐라고?